지난번에 그 저기 투싼 바켓하고 투싼 로보티스하고 합병한 이후에 그다음 포괄적 주식 인수 방식으로 투싼 바켓을 상장 폐지시키는 그 내용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두 차례 반려했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두산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맞죠? 예. 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 간의 합병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산 그룹의 알짜 기업인 바켓을 눈은 뜨고 빼앗기게 된 두산 애너빌리티의 주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그냥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티스에 매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들 피해 주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두산 오너가의 그 뭐랄까 경영권 승계 이런 편법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이제 이거 지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례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예.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두산그룹의 합병 추진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야심차게 약속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리 금융당국에서 뭐 혹시 답변을 예. 아니, 그 두산권 관련돼서는 뭐 제가 그 그룹 자체의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가액이라든가 내지는 그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게 많았고 저희도 이제 뭐 금융 전문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해서 두산에서 조금 더 그 시장의 요구에 맞고 그 주주 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쪽으로 지금 수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상법 등 개정과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그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도 거듭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고 검토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뭐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체 상법 체계를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경영 현실에 또 과도하게 예를 들어 뭐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균형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냥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